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되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자, 쥐마피스의 마농 레스코. 마농 레스코. 이게 쥐마피스는 소 쥐마가 있고 대 쥐마가 있는데, 이 소 쥐마가 바로 쥐마피스입니다. 마농 레스코를 썼던 분이 바로 쥐마피스인데, 이 쥐마피스, 이 쥐마피스가 아니 그게 아니네요. 이 소 쥐마가 바로 쥐마피스인데, 이 쥐마피스가 쓴 소설이 춘입니다. 춘이. 이 춘이가 그 마농 레스코라는 작품을 읽고 난 후에 쓴 소설이 바로 이 춘이에요. 이 마농 레스코를 읽고 난 후에 옛 애인 마리와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단숨에 내리 쓴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춘이었다고 합니다. 이 디나피스는 이 소설 속에서 아르망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여성이든 간에 남성을 높여주게 마련이다. 진실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여성이든 간에 남성을 높여주게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남성을 높여주는 그런 여성, 그런 여성이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소 뒤마인 이 디마피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디마피스의 소설 춘희 속에 아르망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날아 들어오다. 네. 날아 다니다. 날아 뛰다. 날아 보다. 날아 이해다. 날아가다. 날아에다. 날아가다를 예스럽게 날아에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 날아에다.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날아 들다 날아 들어오다 날아 돌다 날아 다니다 날아 뛰다 날아 보다 날아 에다. 날아에다는 날아가다. 예. 날아가다의 예스러운 말. 날아에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작품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자, 그대뿐이라서 송호님의 61번째,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자, 한 편에 시집이 됩니다. 자, 한 편만 더 쓰면 됩니다. 그대뿐이라서,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 그대로가, 고스란히 잠기는 사랑, 미소로 다발이, 빨갛게 노을지니 그대 향한 순수 고스란히 잠기는 사랑대요. 고스란히 잠기는 사랑,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기는 사랑대요.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순수가 고스란히 잠겨 미소로 다발이 그대뿐이라서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기는 사랑대요. 그대 향한 순수는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긴 뭔가 이상한데요?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겨 미소로 고스란히 잠겨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긴다. 고스란히 잠겨 미소되어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겨 사랑의 미소로 다발이 이럴까? 그대뿐이라서 61 송은 빨갛게 노을 지니 그대 향한 순수가 고스란히 잠겨 사랑의 미소로 타발이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수님 생신 축시 이래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저 무수한 눈망울 따라 외롭고 험한 어둠이 더욱 또렷이 다가오는 당신의 길 무수한 눈망울 따라 그 넓은 가슴에 붉고 진한 장미꽃 한 알은 마음 묶어 요거를 마음
마음에 묻고 안겨드립니다. 안겨드리다. 안겨드립니다. 안겨드립니다. 그저 흘러 위에는 산섭의 바람. 산섭의 바람. 당신을 위해 생명 같은 훈짐으로 생명, 생명, 귀 비로소 당신을 위해 그저 흘러에는 산섭의 바람, 당신을 위해 예? 훈짐으로 생기, 생, 생령, 생리, 생기, 생기 같은 훈짐으로 비로소 귀 열었습니다. 당신, 당신으로 네. 산섭의 바람, 당신을 위해 당신, 당신 그저 흘러에는 산섭의 바람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서 그래요.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서 생기 같은 훈짐으로 비로소 귀 열었습니다. 골페인 자리마다 향그러운 밑거름을 피우던 열정, 피우던 열정 이처럼 가슴에 출렁입니다. 당신의 순간 땀방울이 힘이 되고 밝은 등불이 되어 소중히 와 닿습니다. 김실인 듯 가느다란 김실인 듯 뭐야? 김실이 뭐야? 7월의 봄볕이 굳은 얼음을 쪼개고 김실인 듯이 뭐야? 김실인 듯이 뭐지? 김실이 뭐야? 김실 없는데? 김실인 듯 가느다란 7월의 봄볕이 뭔 말이게? 김실인 듯이 뭐야? 무엇인 듯 가느다란 7월의 봄빛이 굳은 얼음을 쪼개고 바늘같이 쓰라림에 솟아오른 눈물 간곡한 사무침이 바람처럼 미는 회안에 사무침이 회안에 피어오릅니다. 맺혀 막 벌어지려고 하다. 피어오릅니다. 이는 회안에 피어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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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이끼 거쳐서 가시 없는 바다 밟고 행여 잊힐까 사랑의 교훈을 내릴 때면 당신의 그 눈결 같은 잔물결 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눈결 같은 잔물결 보았습니다. 외롭고 적적한 생의 거리에서 언제나 따스함 베풀어준 당신 화살처럼 퍼지는 날빛의 눈부시며 희망과 꿈 향해 숱한 역사 삼키며 일장 깃발이 물결 칩니다. 일장 깃발이 좀 이상해. 숱한 역사 삼키며 활기찬
깃발이, 예? 활기찬 깃발이 물결칩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스승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아니겠지? 거듭, 요건 아니겠지? 여기까지겠지? 근데 아까 김실이 뭐야? 김실. 이게 뭐죠? 김설인? 김설인 뜻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7월에 봄빛이니까? 금실인 듯? 금실인 듯하고? 어? 금실인 듯 가느다란 7월에 봄빛이? 진실인 듯? 진실? 진실인 듯 가느다란 7월의 봄빛 진실, 진실인 양. 응? 진실인 듯, 진실, 응? 씨, 뭐야. 김설인 듯이 아닌 것 같은데? 진실, 감실인 듯? 감, 감, 김, 감, 감. 진실인 듯 가느라는 7월의 봄빛이 진실인 양, 응? 진실의 진실인 듯 가느다란 7월의 봄빛이 진실인 듯 가느다란 7월의 봄빛이 굳은 얼음을 쪼개고 진실로 할까? 진실로? 자, 읽어볼까요? 축시 박덕은 교수님 생신 예 말이오. 저 무수한 눈망울 따라 외롭고 험한 어둠이 더욱 또렷이 다가오는 당신의 길. 그 너른 가슴에 불꽃이 난 장미꽃 하나를 마음에 묶어 안겨드립니다. 그저 흘러이에는 산섭의 바람. 당신 앞에서 생기 같은 혼짐으로 비로소 귀 열었습니다. 골페인 자리마다 향그러운 밑거름을 피우던 열정, 이처럼 가슴에 출렁입니다. 당신의 순간 땀방울이 힘이 되고 밝은 등불이 되어 소중히 와 닿습니다. 진실인 듯 가느다란 7월의 봄볕이 굳은 얼음을 쪼개고 바늘같이 쓰라님의 동근은? 바늘 같은 쓰라림에 소사 딩구는 아니야? 소사 딩구는 눈물. 간곡한 사무침이 바람처럼 미는 회안에 피어릅니다. 푸른 이끼 거쳐서 가시 없는 바다 밟고 행여 잊힐까? 사랑의 겨우 내릴 때면 당신의 그 눈결 같은 잔물결 보았습니다. 외롭고 적적한 생의 거리에서 언제나 따스함 베풀어준 당신, 화살처럼 퍼지는 날빛의 눈부시며, 희망과 꿈향의 숱한 역사 삼키며, 활기찬 깃발이 물결 칩니다. 됐죠? 네. 대단하십니다. 이야. 축시를 이렇게 무게가 있게 쓰네요. 12동산이요? 12동산. 한실문의 창작 12동산. 자, 교정문. 한실은 밭덕은님 전라도 고향이다. 전남 전라도 고향이다. 한실은 밭덕은님 전라도 고향이다. 실제로 한없이 정깊은 곳. 그래서 문인의 터. 문학은 생활의 기본, 인생의 길 이끈다. 예술의 가치,
예술의 가치, 응? 예술의 가치, 예? 높이 세운다. 이모저모. 창작이 오묘하는 자, 어? 기쁨, 어? 아는 자, 아? 아는 자, 기쁨이라. 작품은, 응? 생애의 표현, 응? 생애의 표현. 모든 것이 새롭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예? 우리의, 응? 우리의 운명, 사랑, 배움의 희로애락. 리라꽃, 순백의 시, 리라꽃, 순백의 시손네, 아름다이. 시심은 영원한 향기, 마음속에 잠기고, 비구름, 동행, 비바람, 동행, 동행한 채 동행하며, 비바람, 동행하며, 비바람 동행하며 여행한 문우의 삶, 동산 문우의 삶, 시인의 삶, 여행한 시인의 삶, 동산의 자연석에 자작시 새겨놓고 새겨놓은 산 닮은 12동산. 12동산은 역사, 역사 속에, 문화 위에, 예? 문화터에, 문화 위에, 빛나리. 동산은 문화터에, 문화터의 빛나리. 동산은 문화터의 빛나리. 이렇게 할까? 12동산, 우리 12동산, 한실문의 창작, 우리 12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실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가 실이 들어가야 된다고. 실제로 전 깊은 것, 실실이 전 깊은 것, 실이 뭐 있을까? 실오락이나 실오락, 가는 줄기 하나하나마다 실실이 정 깊은 곳, 그럴까? 실제로 정 깊은, 실실이 정 깊은 곳, 향글은 문인의 터, 문학은 생활의 기본, 인생의 길 이끈다. 예술이 가치 높이, 예술의 가치, 예술이 예? 예술의 가치 높이 세운다. 이모저모. 높이 세운다. 높이 세운다. 예술의 가치 높이 세운다. 우리 함께 창작의 오묘한 맛, 아는 자 기쁨이라. 창작은 생애의 표현, 모든 것이 새롭다. 우리의 운명, 어? 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에, 운명, 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 운명, 운명의 꽃, 우리의 운명의 꽃, 배움의 희노애락, 리라꽃 순백의 시, 수놓네 아름다이, 시심은 영원한 향기, 마음속에 참기고, 비바람 동행하며 여행한 시인의 삶, 동산의 자연세계에 자작시 새겨놓은 산 닮은 시비동산은, 자연의 우람한 자연석에 자작시 새겨놓은 산 닮은 시비동산은 문화이터의 빛나리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실 문예 창작 우리 시비 동산이네 동 여기가 동으로 해야 되네. 동, 동, 동그란, 동그란 자연석에 자작시 새겨놓은, 예, 자작시 새겨놓은, 이러면 되죠. 동그란 자연석에 자작시 새겨놓은, 산 닮은 시비동산은 문화태의 빛나리. 그러면 되겠네요. 네. 자, 뭐야? 자, 그러면요. 요게 하나 남았나요? 무제, 무제. 자, 교정부. 방금 담은 연초 편지. 어떤 편지? 방금 담은 연초록이랍니다. 한입 따서 잘 빻, 물감으로 쓰세요. 한입만 잘 빻, 잘 빻, 한입만 입 따서 잘 빻, 물감으로 쓰세요. 논두렁 풀들은 그림 사이사이에 화폭 사이사이에 꽂으시고요. 아참, 산은 그대로 밀어, 그대로, 산은 그대로 옮겨 놓으시고, 안개는 작품 속으로 후후 불어 넣으세요. 불어 넣으세요. 붓질은 바람이 할 거예요. 어떤 편지, 괜찮은데요? 어떤 편지, 감자꽃. 방금 담은 연초록이랍니다. 한 입 한 입 따서 잘 빻, 물감으로 쓰세요. 논두렁 풀들은 화폭 사이사이에 꽂으시고요. 아참, 산은 그대로 옮겨 놓으시고, 안개는 작품 속으로 후후 불어 넣으세요. 붓질은 바람이 할 거예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다한것 같은데요? 자, 다한것 같아요. 자, 날아 들어오다, 날아 돌다, 날아 다니다, 날아 뛰다, 날아 보다, 날아 예다, 날아 가다. 자, 감자꽃님의 어떤 편지 했고요. 네, 아정님의 한실 문예창작 시비동산 했고요. 그리고 송호님의 그대뿐이라서 했고요. 그리고 에마리오님의 축시, 박덕은 교수님 생신. 그리고 다 했네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송원희 마리랑님 안녕하세요. 네. 아리랑님, 네, 송원희 반갑습니다. 송원희 편의점 안 가셨어요, 아리랑님? 줄리우님, 아리랑님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아리랑님, 가기는 갔는데 2주 전에 갔어요. 네, 송원희 학교 편의점 말이요. 네, 아리랑님, 네, 줄리우님. 아리랑님, 2주 전에 사인펜 사러 갔다가 없어서 바로 나왔어요. 아주 2주 전입니다. 네, 송원님 축시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생신 축시 멋집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눈물겹도록 행복합니다. 7이님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미리 보는 12동산 시심 멋져요. 아리랑님 7이님 반갑습니다. 줄리우님 생신 축시 한실문예 창작 우리 12동산 멋져요. 7이님 네, 반갑습니다.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와 멋진 시심 좋아요. 줄리님 시심 멋지게 표현했어요. 자야님 축시 멋져요. 네, 자야님 오셨네요. 자, 여러분 다한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낸 작품 카톡 게시판 그리고 채팅창 뭐 보낸 작품 중에서 교정하는 작품이 있으면 2번, 교정 안한 작품 없이 다 교정했다 1번. 네, 올려주세요. 자, 1번, 2번 올려주세요. 네. 자, 7이님 다 했다 하고요. 아리랑님 다 했다 하고요. 아, 뭐야, 자야님? 자야님 거 아는 게 있다는데요. 자, 자야님 아는 게 있대요. 자, 자야님의 작품이 있답니다. 네. 회령포? 회령포가 있다고요? 자야님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령포? 회령포 나와라. 회령포 나와라. 어디 있나? 자, 회령포가 나와라. 여기 있네요. 회령포요. 회령포입니다. 자, 교정본입니다. 회령포. 사냐 내달리는 푸른 젖줄기. 수천 년 흘러들어 아름다운 경관이 자연 속에 경관이 자연이란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경관 이룬다. 이렇게. 내성천 휴가마 도는 낙동강 물줄기. 꽃비늘로 피어나니 고요한 수면 위로, 고요한 물결 위로, 수면? 고요한 물결 위로 은빛 아감이 뻐끔거린다. 이렇게. 유구한 흐름으로 철 따라 꽃이 피고, 유구한이 좀 그래. 땅심 자라는 육지 속 섬마을, 올고 든 선비 정신이 올곧다가 있잖아요. 예? 올고 든 안에도 선비 정신, 살아 숨 쉬는 곳, 태극 환불 빛을 빛낸 자리, 빛 혼뿔 빛낸 자리, 빛내다, 빛낸 자리, 이렇게. 유구한 흐름이 좀 그래. 철 따라 꽃이 피고, 그러면 되잖아. 철 따라 꽃이 피고, 땅심 자라는 육지 속 섬마을, 선비 정신 살아, 땅심 자라니 좀 그래. 그냥 철 따라 꽃이 피고, 육지 속 섬마을, 철 따라 꽃이 피고, 선비 정신 살아 숨 쉬는 곳, 이러면 되잖아. 육지 속 섬마을, 철 따라 꽃이 피고, 선비 정신 살아 숨 쉬는 곳, 태극 환불 빛낸 자리, 비룡산 능선 따라, 따라를 왜 이렇게 많이 써? 철 따라, 능선 따라, 좀 이상하잖아. 철 따라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응?
따라를 많이 쓰지 말고, 뭐, 이때는 뭐, 사시사철, 사시사철 꽃이 피고 그러면 되잖아. 아, 예? 비룡산, 능선, 이때는 철따라는 붙이지만, 봐봐. 철따라는 붙여요. 근데 능선따라, 또는 오솔길따라, 이럴 때는 띄어요. 예? 철따라, 어? 계절따라, 이럴 때는 붙어. 철 따라, 시간 따라, 이럴 때부터. 어? 자, 철 따라 붙어요. 계절 따라 붙어요. 시간 따라 붙어요. 근데 능선 따라, 오솔길 따라, 어? 오솔길 따라, 어? 또는 뭐, 강뚝 따라, 이럴 때는 띄어요. 자야님, 자야님, 철 따라, 계절 따라, 시간 따라, 이거는 붙어요. 근데 능선 따라, 오솔길 따라, 강뚝 따라는 띄어요. 오케이? 자야님 접수됐나요? 접수됐으면 3. 자야님 접수됐으면 3. 아니 여러분 듣는 분 다 철 따라, 계절 따라, 시간 따라는 붙고 능선 따라, 오솔길 따라, 강뚝 따라는 띈다. 접수됐으면 3. 접수. 앞으로 틀리지 않기. 줄리님 3, 치리님 3, 자야님 3. 네.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은 붙어요. 시간 개념. 예, 시간 개념일 때는, 때는 붙어요. 시간 개념. 그러니까, 철도 시간이 들어있잖아요. 계절도 시간. 시간도 시간. 근데 이제 시간 개념이 아닌 능선은 시간 아니잖아. 오솔길 시간 아니잖아. 강뚝 시간 아니잖아. 그러니까 떨어져요. Understand? A particular step here one. Equally? A force of point. Equally step cool, equally step four in. A real step here one. 네. 네.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수시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못 알아들을 때는. 비룡산 또, 따라 또 있네. 자야님, 왜 이렇게 따라를 좋아해? 또 있어. 따라가 또 있어. 뭐요? 아까, 봐봐. 뭐야? 꽃이 피고. 비룡선, 능선 따라. 초록 번지는 숨결. 초록 번지는 숨결. 은은한 용단 펼쳐. 은은한 용단 펼쳐. 햇살 환이 예, 펼쳐 햇살 환이 춤춘다 생의 얼 생을 안 해도 얼을 키우는 천혜의 돼지 하늘을 사는 쪽빛 예? 쪽빛 구름 하늘의 쪽빛 구름 천혜의 돼지 하늘 쪽빛 구름 노을 길잃은 별빛도 쉬어가는 곳 이렇게. 칠흑 같은 칠흑이요 흑 자야님 칠흑이라고 칠흑 니을 기억이 아니고 그냥 거물흑이요 거물흑 어? 거물흑 칠흑 오칠을 한 것 같다 그 말이요 어? 오칠을 한 것처럼 검다 그 말이요 칠흑 칠흑. 칠흑은 뭐냐면, 이게 흙이 거물흙이요. 땅흙이 아니라. 그러니까 칠은 오칠이고, 오칠을 한 것처럼 검어. 아주 짙은 검정색. 그리고 광택이 있어. 그걸 칠흑이라 그래. 광택이 있는 진한 검정. 그걸 칠흑이라 그래. 칠흑. 잘 몰랐다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잖아. 자야님이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자, 칠흑이요. 그래서 칠흑. 알았지? 칠흑 같은 물의 밤 건너는 단풍보다는 조사요. 단풍보다 고운 인연의 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
긴 염은 풀어 헤쳐 굽이굽이 나른다. 좋네요. 예. 아리랑님, 아, 실수하기 쉬운 단어, 시룩. 네. 자야님, 시간 개념 때 붙는다. 자야님,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어. 네? 자야님.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면 얼마나 야문 사람인지 알겠죠, 여러분? 야문, 똑소리 난 야문 여자. 자야님. 김영자 시인입니다. 네. 해령포입니다. 해령포. 해령포 자야. 사냐 내달리는 푸른 젖줄기. 수천 년 흘러들어 아름다운 경관 이룬다. 내 성찬 휴가마도는 낙동강 물줄기 꽃비늘로 피어나니 고요한 물결 위에 은빛 아감이 뻐끔거린다. 육지 속 섬마을 사시사철 꽃이 피고 선비정신 살아 숨쉬는 곳 태극 혼뿔 빛낸 자리 비룡산 능선 따라 초록 번지는 숨결 은은한 용단 펼쳐 햇살 환히 비춘 춤춘다. 어를 올 키우는 천혜의 돼지. 하늘 쪽빛 구름 노을노을 길 잃은 별빛도 쉬어가는 곳. 길 잃은 별빛 쉬어가는 곳. 칠흑 같은 물의 밤 건너는 단풍빛보다 고운 인연의 꿈. 단풍빛보다 더 고운 인연의 꿈.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씨, 긴 염은 풀어 헤쳐 굽이굽이 나른다. 됐죠? 네. 됐죠? 네. 그러면 다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네. 자, 자야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시시 멋져요. 네. 자,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한 것 같아요. 자, 감자꽃님의 어떤 편지. 그 다음에 아정님의 한실문예창작 12동산. 그 다음에 송호님의 그대뿐이라서. 에마리오님의 박등 교수님 생신 축시. 그리고 네, 자야님의 해령포.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그리고 게시판에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 한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안 한 작품이 없이 다 했다 1번. 네. 자, 송호님 시심이 깊어 갑니다. 아리랑님 좋은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자야님, 아리랑님,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자야님 다 했다 하고요. 네. 아까 김부배님 오셨던데. 네, 아리랑님 다 했다 하고요. 네. 2번 없죠? 네. 뭐 좋은 작품 하나 보자고요. 자,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한번 볼까요? 자, 세잔과 영석인데, 세잔과 영석.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 세잔과 용석은 호명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세잔과 용석은 하나의 인물이었다고. 나는 세잔을 찾아서 용석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반대로 용석을 찾아서 세잔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했다. 용석은 빌딩과 빌딩의 높이를 가늠하는 아이였고 세잔은 빌딩과 빌딩의 틈새를 가늠하는 아이였다. 세잔과 용석 몰래 말하려는 바람에 서두가 이렇게 길어졌다. 세잔과 용석은 사실 둘이다.
다시.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세잔과 영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 세잔은 세 총에 장전된 돌멩이였다. 세잔은 숲의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 본 채였다. 세잔은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프리즘이었다. 용서가 네게서 세잔에게로, 너에게서 내게로 전쟁은 유예되고 있다. 용서가 네 얼굴로 탄환이 쏘아진다. 네 배우는 화약냄새가 가득하다. 세잔과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갯짓. 접히는 세잔과 용석은 수도꼭지를 타고 흐르는 물의 미래. 버려지는 세잔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 아무도 모르는. 나는 누구를 위해 세잔을 기록하나? 용석을 기록하나? 도시의 모든 굴뚝에서 세잔과 용석이 솟아난다. 수증기처럼 함부로. 와. 이렇게 쓴 시가 신춘문에 당선된 완전 상징이 그냥 짱입니다. 상징 짱. 예. 92년생이네요. 박지일님의 응모작들은 무엇보다도 읽고 난 뒤에 계속해서 머물렀다. 자신만의 고유한 호흡을 유지한 채 어지간해선 서두르지 않았다. 따뜻하고 유려하다가도 일순간 차가워질 줄 알았다. 사유가 과장없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사람을 호명하며 이룩하고 있는 당선작의 기체적인 시세계. 정물적으로 보이면서도 또한 움직였다. 기록하면서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자 했다. 뭔 말이요? 시나 심사평이나. 네. 네. 그들만의 잔치.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는 잔치. 자, 훌륭합니다. 예. 상징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예. 뭐 대충 여러분 알아듣겠죠? 예. 못 알아듣겠습니까? 자, 세잔과 사람이 한 사람인데 세잔으로도 불리고 용석으로도 불린다. 예. 제가 박덩어로도 불리고 박안실로도 불리듯이 한 사람인데 세잔과 시적화자가 한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잔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용석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세잔의 몸은 전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고. 근데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자, 시적화자가 둘입니다. 세잔과 용석인데 이 세잔과 용석은 호명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하나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나는 세잔을 찾아서 용석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용석의 현관문을 두드려서 용석을 통해서 세잔을 만나고 또 세잔을 알아가고 또 반대로 용석을 찾아가서 세잔의 현관문을 두들겨 가지고 용석을 통해서 세잔을 알게 되고 또 용석은 관심이 뭐냐면 빌딩의 높이, 빌딩과 빌딩의 높이 이걸 가늠하는 아이가 용석이고 세잔은 빌딩과 빌딩의 틈새를 가늠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는 높이, 하나는 그 옆으로, 여기는 수직으로, 여기는 평행으로 가늠하는, 사고하고 사색하는 아이였다. 세잔과 용석 몰래, 이 두 사람 몰래 말하려는 바람에 서두가 이렇게 길어졌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다시 정의를 내리는데 세장과 용석은 아까는 한 사람이라 해놓고 이번에는 세장과 용석은 사실 둘이다. 왜? 전혀 사고나 생각하는 영역이나 모든 게 사고방식이나 모든 게 다르니까 사실 둘이다. 그래서 보니까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고. 아까는 기록,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자, 여기서 세잔의 몸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잔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세잔과 용석을 기록하며, 아까는 용석을 기록하며 했는데, 이번에는 둘을 다 기록하면서 그걸 아까 알게 되었다는데 그걸 모르게 되었다고 반대로 갑니다. 세자는 또 뭐냐? 세자는 세총에 장전된 돌멩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총에 장전된 돌멩이는 세총을 당기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돌멩이죠. 근데 세자는 숲의 모든 나무를 끊어나 본 죄였다고. 만약에 산이 불이 났다. 그러면 모든 나무들, 숲의 나무들이 타버려가지고 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세자는 숲의 모든 나무를 끊어 안아본 적이 있는 재였다고. 그리고 세자는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프리즘이었다고. 세자를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나의 또 하나의 대상인 용석을 불러봅니다. 용석아, 너한테서 세자에게로 또 너에게서 내게로 전쟁은 유예되고 있다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미뤄지고 있다고. 용서가 네 얼굴로 탄환이 쏘아져 아까 돌멩이였으니까 내 배후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다는 게 사람의 한 면은 선과 악이 있어서 악이 주된 어떤 흐름을 가지면 악이 내 몸을 지배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탄환은 쏘아질 것이고 화약 냄새는 가득할 것이죠. 세장과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갯짓하는 날갯짓이라고 그것도 접히는 날갯짓이라고 세장과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갯짓 그것도 접히는 날갯짓이라고 또 세장과 용석은 수도꼭지를 타고 오르는 물의 미래라고 결국 버려지지만 버려지는 물의 미래라고 또 세장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라고 아무도 모르는 하얀 마스크라고 상징이죠. 다채로운 세장과 용석의 삶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죠. 나는 누구를 위해 세잔을 기록하냐 나는 누구를 위해 용석을 기록하냐 모르겠어요. 도시의 모든 굴뚝에서 무엇이 세장과 용석이 솟아나요. 어떻게 수증기처럼 함부로 솟아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버렸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심사평을 보면 이 사람의 응모작들은 무엇보다도 잊고 난 뒤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이렇게 눈길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자신만의 고유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응모자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고유한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식상하지 않고 새롭고 낯설게 하기에 진술을 보여주고 그래서 신선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점수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여간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표현하고 있고요. 상징의 탑을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읽어보면 따뜻하고 유려하면서도 일순간 차가워질 줄도 아는 시였다. 인간성, 따스한 인간성이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당선작들의 공통점이에요. 따스한 인간성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따스한 인간성. 시 속에 따스한 인간성이 흘러라. 예. 그리고 사유를 하되 과장 없이 녹아들게. 이것도 중요한 점수예요.
사유를 할 때 그냥 생생하게 철학 그대로, 관념 그대로, 사유 그대로 그러지 말고 이게 인생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유가 과장 없이 녹아들어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점수를 줬다. 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두 사람, 세장과 용석, 이 두 사람을 호명하면서 이룩하고 있는 그 어떤 세계, 뭐 기체적인 시세계라겠는데, 하여튼 이 작가의 시세계가 두 사람을 호명하면서 이룩해 놓고 있는 이 시세계가 정물적으로 보인다고 말이야. 마치 탁자 위에 사과, 배, 응? 꽃, 화병 이런 걸 놓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미지이단 말이야. 이미지를 잘 살려놓고 또한 정물적으로 보인단 말은 머물러 있단 말이야. 머물러 있는 정적인 개념으로 그리다가도 어떤 때는 또 움직이고 이렇게 동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물적으로 보면서도 움직였단 말은 머물러 있는 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도 읽어갈 때 꿈틀거렸단 말이야. 예?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좋은 점수를 줬다. 그리고 기록하면서도 함부로 기록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줬다. 이해가 돼요? 왜 이 작품이 신춘문에 당선됐는지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눈길을 머무르게 해줬다. 또 하나는 자신만의 고요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간에서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이렇게 따뜻한 인정이 깔려있다. 유려한 세계가 깔려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차가워질 줄도 알았다. 또 사유가 과장없이 녹아들어 있었다. 생경하지 않고 철학 그대로, 개념 그대로, 사유 그대로 그냥 생경하게 있지 않고 그게 녹아들어 있었다. 과장없이 녹아들어 있었다. 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런 두 사람, 세장과 용석을 호명하면서 자기 나름의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물적으로 보이면서도 움직였다. 머물러 있는 정적인 이미지, 정적인 개념, 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그리고 동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기록하면서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자 한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점수를 줬다. 됐습니까? 네. 바로 신용목 김행수 김현님의 그 심사평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량님, 따뜻한 느낌이 어디에 있었죠? 전혀 못 느꼈는데요. 못 느꼈다고? 따스한 느낌을 못 느꼈다고? 숲의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본 죄였다고? 따스함을 못 느꼈어요? 숲의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줘잖아요. 따스하잖아요. 어? 그죠? 또 새들의 일회성 날개치셨지만 그 접히는 날개치셨다. 못 느꼈어요? 따스함이 느껴지죠? 읽어볼까요?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감상하시겠습니다. 줄리님, 이런 글은 동서고금 시에서 처음 봤어요. 아리랑님, 꿈보다 해몽 느낌의 심사평이네요. 아리랑님, 기록하면서도 함부로 기록하지 않는 느낌은 이해가 되네요.
줄리님, 진선미가 융화되어 공감하고 즐거움 공유해야 해요. 시는 진선미가 조화되어 보편적 공감과 교훈과 미적 즐거움을 줘야 하는데 괴팍하네요. 세자는 화가 같은데 뭐 화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시초 과자를 그냥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 놓은 거니까 세잔이 화가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자야님, 대단한 시심 멋져요. 아, 심사평이 그렇다고 심사평을 따지려고 그래. 심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자,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갑다 그래. 따지지 말어.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세장과 용석 박지일. 7위님, 시가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를 본것 같아요. 크크크. 줄리님, 세잔느가 화가이지. 세잔은 그냥 이름이죠. 네. 자,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세장과 용석 박지일 시인. 한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용석을 기록하며 그것을 알게 되었다. 세잔과 용석은 호명하는 방법에 차이만 있을 뿐 하나의 인물이었다. 나는 세잔을 찾아서 용석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반대로 용석을 찾아서 세잔의 현관문을 두들기기도 했다. 용석은 빌딩과 빌딩의 높이를 가늠하는 아이였고, 세자는 빌딩과 빌딩의 틈새를 가늠하는 아이였다. 세자가 용석 몰래 말하려는 바람에 소두가 이렇게 길어졌다. 세자가 용석은 사실 둘이다. 다시, 세자의 몸은 기록 없는 전쟁사였다. 나는 세자가 용석을 기록하며 모든 것을, 그것을 모르게 되었다. 세자는 새총에 장전된 돌멩이였다. 세자는 숲의 모든 나무를 끌어안아 본 채였다. 세자는 공기의 얼굴 뒤에 숨어 있는 프리즘이었다. 용서가 네게서 세자에게로, 너에게서 내게로 전쟁은 유예되고 있다. 용서가 네 얼굴로 탄원이 쏘아진다. 내 배후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세자와 용석은 새들의 일회성 날갯짓 접히는 세자와 용석은 수도꼭지를 타고 오르는 물의 미래 버려지는. 세잔과 용석은 공중의 양쪽 귀에 걸어준 하얀 마스크, 아무도 모르는. 나는 누구를 위해 세잔을 기록하나, 용석을 기록하나. 도시의 모든 굴뚝에서 세잔과 용석이 솟아난다. 수증기처럼 함부로. 네. 이게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품 하나 있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와 주시고요. 네. 전국 김영랑 백일장 대상 수상작 민족 시인 박덕은. 거칠고 탁한 물살에 가슴에 박힌 것들이 소구름 개우며 조여올 때, 비명 같은 시로 부수고 깨뜨려 물길 막으며 길길이 날뛴 발자국 하나씩 무너뜨린다. 꺾이고 뒤틀린 행간에서 날이선 펜촉이 풀어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불사르는 절박함, 기어이 핏살 물고 온 둥그런 울림, 짓눌렸던 시어들이 일제히 새벽 입고 수면 위로 날아오른다. 안으로 안으로 환해지는 숨결, 조국의 산야로 퍼져나가 막다른 골목에서 떨고 있는 아픔에까지 파르스름이 가 닿는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작품 소개 감사합니다. 배움합니다. 자야님, 교수님, 문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리랑님 어쨌거나 신춘문예 당선작이 신선한 느낌은 있네요. 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야님, 졸리님, 치리님, 그리고 아리랑님, 송호님, 김부배님, 네. 아,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쏘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네, 나오세요.